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녀2입니다. 한국판 어벤져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보다는 엑스맨이나 크로니클, 염력이 떠올랐던 영화였습니다. 마녀 1편의 주인공 자윤이 백총과를 만나고 사라진 후 세계 도처의 마녀 프로젝트 실험실은 공격을 당해 파괴됩니다. 제주도의 아크 또한 정체불명의 상하이 사인방에 의해 초토화되고 의문의 소녀는 홀로 살아남아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소녀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경희의 목숨을 구해주고 경희와 대길 남매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창시자 백총괄의 지시를 받은 미국 본사의 조현, 한국 책임자 장과 상하이 사인방, 리조트 개발을 위해 경희의 땅을 차지하려는 조폭 용두가 소녀를 제거하기 위해 경희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순진한 표정 뒤 킬러 본능이 장난 아닌 소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경희와 대길의 목숨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소녀의 뒤를 끝까지 쫓는 것일까요? 먹는 것에 너무나도 진심인 슈퍼 초능력자가 어이없기도 했지만 폭력의 잔상이 오래 남아도 쿠키 영상까지 꼭 보고 나와야 하는 한국형 초인간 블록버스터입니다. 돈 아깝지수는 그린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